자,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김장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배추 한 포기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7,419원. 지난달보다 무려 39.72% 올랐습니다. 시금치 100g당 3,729원. 지난해보다 53.6%. 지난달보다는 무려 114.3% 뛰어 올랐습니다. 풋고추 2,131원. 당근 1kg에 6,782원. 어마어마한 살인적인 물가가 뛰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참 집에서 밥해 먹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석 물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이렇게 물가가 뛰면은 추석 물가 잡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도 하고 회의도 하고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회의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직 김건희, 윤석열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고 특검법을 어떻게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냐, 탄핵을 어떻게 당하지 않을 것이냐, 계엄령을 어떻게 선포할 것이냐, 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물가와 생활고에 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은 아예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입에 올려놓기도 싫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진짜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 좌절됐습니다. 네. 윤석열의 방통위 장악, 방송 장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것입니다. 방통위 2인만으로 뚝딱뚝딱해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시켰죠. 10시간 만에 후딱후딱 93명의 응모자들을 10시간 만에 검토해서 자신들이 내정해놓은 사람들을 방문진, MBC의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지만 이것은 결격 사유가 있다. 법원에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것을 야권 인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임명 취소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계엄령 되게 하고 싶을 겁니다. 왜? 사법 권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문진의 기존 인사들, 이사들은요, 이 후임 이사들이 선정될 때까지 임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MBC의 현재 그 안영준 사장은 계속해서 임기를 지속하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항고합니다. 방통위에서 항고하겠다 그러는데 항고심도 뭐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워낙 터무니없게 방통위의 이준숙 체제가, 2인 체제가 거의 방통, 방송 구태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도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만약에 항고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리게 되면요, 이 방통위 측이 승소할 때까지 MBC 체제는 유지됩니다. 대법원까지 최소 1년 내지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MBC 지키기가 하나하나 우리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들의 국적이 어디였냐고 답하십시오.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세요. 쌍용차 노조가 자살특공대였는지 입장을 밝히십시오. 세월호 농성장이 죽음의 구판이었는지 밝히십시오. 제주 4.3 민주항쟁이 좌익폭동이었는지 밝히십시오.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고 통계를 갖고서 밝히십시오. 박근혜 탄핵 잘못되었냐,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윤석열 팀,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냐고 밝히십시오. 이 모든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문수 후보자 공청회에서 김문수가 거침없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사과하지도 않고 맞다고 우기고 끝까지 버텼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김문수. 김문수가 어제 청문회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 윤석열 대통령 당신의 선친도, 김건희의 선친도 일본 국적이었는지 밝혀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김문수는 어제 일제의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고 당당하게 아주 자신 있게 사과하지도 않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럼 얼마나 김문수가 무식한지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9세기에 제국주의, 서양 제국주의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다 제국주의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합니다. 뭘 그 이전에도 식민지 지배는 있었죠.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 침략했고 미국은 필리핀을 침략했고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만주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대다수 국가들을 식민지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국가들은 영국의 국민이었습니까? 이 모든 국가들은 미국의 국민이었습니까? 이 모든 국가들은 일본의 국민이었습니까? 말해보십시오. 이런 무식의 소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인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존립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국민이었고 일본의 국적이었다면 현재 우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하나의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다른 나라의 침략에 싸워왔고 그 국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저항했고 항전했고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일구어 왔습니다. 고려시대 때 몽고가 왕조는 강하도록 피신했었죠. 그 임시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토가 몽고 제국에 의해서 유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의 국민들은, 백성들은 국적이 몽고였습니까? 김문수 씨, 답해 보십시오. 당신의 선조도 일제 식민지 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국적은 일본이었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강제 노동을 했고 자발적으로 위안부를 했고 자발적으로 학병으로 지원해서 일본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일본 국민이라서요? 김문수 씨, 답해 보십시오. 당신의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다 일제시대 때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창씨를 개명하고 일본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일본의 쌀을 수출했습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학 농민군들이 일본과 싸우고 일제와 싸우고 수많은 의병들이 싸우고 만주로 가서 무장투쟁을 하고 중국 각지에서 시베리아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든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과 싸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찬란하고 영예로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목숨을 던져가면서 나라의 정체성을 지킨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조상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국적은 일본 제국주의입니까? 우길기입니까? 김문수 씨 한번 답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선친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국민이었습니까? 김문수는 어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 있냐?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일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프랑스가 독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영국의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럼 프랑스 국민들은 독일 국적입니까? 독일 국민이었습니까? 드골 장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뒤에 파리로 입성할 때 그리고 당시의 독일 부역자들 그리고 독일 지식인, 독일에 협력했던 지식인들 다 재판에 넘기고 특히 곡학 아세했던 지식인들은 감옥뿐만 아니라 사형에 처합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인류의 역사를 부정하고 침략의 역사를 옹호하는 이들은 무엇입니까? 침략군들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본을 침략했다. 대마도를 침략했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을 때 일본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독립기념관장에도 모자라서 국무위원까지 일본의 노동부 장관을 안치려 하고 있습니다. 침략의 역사를 합법화하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역시 한동훈입니다. 뭘 기대하겠습니까? 제3자 특검법 민주당이 알아서 해라. 여권의 분열을 노리는 수다. 역시 한동훈입니다. 새가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요. 공수처 수사와 관계없이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그래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당대표 된 지 한 달 됐나요? 용산 눈치 보고 윤석열 눈치 보면서 다시는 난 살아야겠다. 난 생존해 나가야겠다. 대권 꿈도 꾸지 마십시오. 대권이 애들 장난입니까? 이렇게 되면 민생 여야 협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요만큼 좀 기대해 봤었어요. 그나마 다 사상 누각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가 많습니다. 윤석열 역대 지지율이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ARS 조사에서도 30.0%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나온 지지율입니다. 30%가 무너지게 되면은 ARS는 정치 고관여층들이 응답하는 여론조사입니다. 따라서 이 ARS 조사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30.0%를 기록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윤석열 지지층이, 적극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친일 행각, 매국 행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 갤럽이라든가 아니면 MBS라든가 여론조사 끝에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30%가 무너진 지 꽤 됐습니다. MBS나 MBS 26.7%인가요? 여론조사 끝도 26%대, 갤럽도 지난주에 27%를 기록했습니다. 요즘에 소개를 많이 못 드렸는데요. 모닝 컨설턴트라는데 거기는 아직도 10%대입니다.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다. 이제 ARS 조사에서도 30%가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냐? 버티고 있으니까요. 윤석열은 사과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협상하려고 하지도 않고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고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외교안보 국방 망치고 모든 걸 망치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쳐다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동훈마저 무너지게 되면은 여권은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톱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3주 전에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서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필리버스터에서 계엄령을 얘기했던 박선원 의원을 저희들이 출연시켜서 현 정부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탄핵 시의 계엄령 문건과 문건도 이들이 봤을 것이다. 라는 점을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회수도 많았고요.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이 아마 처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박선원 의원도 용기 있게 나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가 아니라요. 이 부분들이 공론화되면서 집회에도 얘기가 나갔고 급기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계엄령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 김병조 최고위원도 현 정부가 계엄령 검토하고 있다. 굉장히 걱정된다. 이 비극을 막아야 된다. 왜냐고요? 계엄령이 검토되면 용산에 우리 대중들이 밀고 들어갔을 때 자위권을 발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980년에 광주 민중항쟁을 기억합니다. 전두환이가 87년 6월 항쟁에 일어났을 때 계엄령을 검토하죠. 그래서 전군의 지휘부들을 모아서 회의까지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지휘부가 계엄령을 반대하고 미국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전두환은 양보하고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박근혜도 탄핵이 기각될 시에 대중항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조한천인가요? 그 기무사령관 중심으로 해서 계엄령을 검토했고 그것이 문건으로 나중에 폭로가 됐습니다. 특히 방송 장악. 그래서 방통위 위원장을 윤석열 정권은 양보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건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 이 사람은 미국으로 또 도망갔다가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서요? 검찰에서.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얘기는 이렇게 몰리게 되면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요만큼도 일도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고 아직도 살아있는 민주당의 수박들을 건드리면서 반 이재명파를 만들어내고 또 그들과 결탁해서 내각제 개헌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카드들이 먹혀들지 않으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뻔합니다.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 재판정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그 많은 의혹들, 행각들이 밝혀지게 될 것이고 이들과 같이 붙어먹었던 범죄 카르텔의 모든 행각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고 향후에 어떻게 이 나라가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에게 그 죄를 이우치면 조금 덜어질 수 있죠. 그리고 김건희를 법정에 세우고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요만큼 달라질 수도 있고 국민의 분노를 요만큼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과 붙겠다. 한번 해보자. 우리는 군과 경찰과 행정 권력을 갖고 있다. 이를 까불어 봐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냐? 계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실이고 공론화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추암고 인맥을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김영현 처장. 윤석열의 마지막 라스트 히든카드라고 하는 김영현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방첩사 사령관, 행안부 장관 다 추암고 인맥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육사 출신들로 수도권 지휘부를 배치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계엄을 준비하는 하나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이들은 계엄을 발표하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마 작전을 만들어놨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다 건거하겠죠. 과반을 못 채우게 할 것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행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 굳게 먹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들이 역사를 되돌리고 나라를 후퇴시키는 이 계엄령은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각오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민주당과 국회에서 분명히 저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